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요, 닭찜이에요. 고구마찜을 할 거예요. 닭찜에다가 고구마하고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하고 자색양파하고 넣어서 닭찜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떡볶이도 좀 들어가고 이게 목이버섯 들어가고 이제 양념에는 굴소스하고 식초 좀 넣고 간장하고 마늘 좀 듬뿍 넣고 후추 좀 넣고 사탕수수 설탕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머이도 좀 같이 넣어서 이 맛있는 떡볶이 닭찜을 할 거예요. 닭찜에는 이제 주 재료가 닭한 마리 토막치고 꿀고구마하고 이렇게 자색고구마도 넣었어요. 자색고구마, 꿀고구마, 그리고 당근 좀 들어가고, 또 칼칼하게 붉은 고추도 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버섯하고 이렇게 닭도 좀, 떡볶이 떡도 좀 넣어서 닭찜에 같이 곁들이면 맛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맛있는 닭찜이 이제 시작되겠는데요. 우선 불을 달궜어요. 노릇노릇하게 닭을 녹말가루 입혀서 구워도 되고 그냥 닭채 구워도 돼요. 닭을 노릇노릇 구워서 이렇게 먼저 익힐 거예요. 맛있겠죠?